네, 우리 성상원 대전 지검 검사장님, 네. 네, 통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통계, 그렇습니다. 국가 통계요. 예. 통계는 또 조작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특히 그것도 정부가 이걸 조작하는 건안 되겠죠. 왜냐하면 통계를 기초로 해서 정책을 설계하거나 변경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통계 조작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기소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는 기소하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그 다음에 부동산, 소득, 고용에 관한 거였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니까 특히 부동산 가격 변동률 조작은 시장에 왜곡된 신호를 전달해서 국민들이 경제적인 판단을 잘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이 어떤 그 삶과 그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게 되거든요. 예. 보니까 이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한게 무려 감사원이 감사한 걸 보니까 94회 이상이에요. 그리고 또 국토부가 부동산 감정원 직원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협조를 안 하니까 협조 안 하면 부동산 감정원의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소득, 고용 통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사건은 저는 굉장히 그큰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희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생각하고 기소를 하였습니다. 네, 기소하셨죠? 예. 네. 지금 1심 재판 중입니까? 1심 재판 중입니다. 예. 네. 앞으로 공소유지 계속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공소유지를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는 이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에 의한 그런 잘못된 것으로 국가부채를 굉장히 엄청나게 지금 400조 증가시켜 놓고 이런 부분이랄지 문재인 정부의 그 실정에 대해서는 다들 눈을 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뭐 최상병 특검이니 그리고 또뭐 인사 개입이니 하면서 온갖 의혹을 제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이런 실정에 대해서도 정말 똑같이 이 부분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저희가 수사한 것은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감사원 요청을 받아서 수사를 한 것이고, 정책 성과나 실패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는 네, 적절치 않은 것 그래요. 같습니다. 제가 뭐 검사장님한테 이 질문하는 것 자체가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었고, 예. 예, 이런 분위기, 이런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전주 검사장님, 예, 박영진 네. 검사님. 지금 문대신